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UV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UV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UV 매핑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3D로 되어 동그란 형태의 구를 이렇게 펴서 2D의 평면으로 펴면 걔가 이제 UV 맵이 되는데, UV는 우리가 보통 3D에서 쓰는 X축,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Z축은 W, UVW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UV 언랩을 한다고 그러는 거는 언랩, 랩은 싸다는 뜻이잖아요. 언랩은 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2D 전개도 펼치듯이 펼쳐서 잘 펴는 걸 의미합니다. 좀 대충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의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3D 피플 한명 꺼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지우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디만 필요하니까 바디만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재질도 일단은 필요 없으니까 재질도 지우고, 네, 이 아까 설명드렸던 UVW 태그가 있는데, 이 UVW 정보값이 이 태그에 저장이 되는 거죠. 지금 Shift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텍스처 매니저가 열리는데, 기본적으로 컨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UV가 펼쳐져 있는데, 일단은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오토매틱 UV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UV를 펴는 걸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수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델 모드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오브젝트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고, 포인트나 엣지, 폴리곤 모드에서는 좀 형태를 알아보기가 쉽진 않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UVW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set UVW from projection,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 automatic path UV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flat로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정면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앞쪽과 뒤쪽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버래핑을 하니까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한번 인물을 한번 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펴는데, 여기 복잡한 것들은 끄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엣지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엣지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루프 셀렉션이 되죠. 그러면은 이 선택한 부분을 제가 UV 언랩 명령을 하게 되면은 계산 중인데요. 이렇게 얼굴과 이 위쪽과 아래쪽 바디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디를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심이라고 그래서 이 분리된 부분의 경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오브젝트들을 UV에서는 아일랜드라고 부릅니다. 아일랜드가 두 개가 생성이 됐죠. 엣지 모드에서 다시 좀더 진행을 해볼게요. Shift 키를 눌러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루프 셀렉션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여기 루프 셀렉션 명령 중에 선택된 부분에서 멈추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얘를 체크를 켜주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미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멈추게 되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랩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얼굴이 좀더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을 한번 여기를 선택해볼까요? 선택을 하고 반대쪽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필량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콘이거든요. 셀렉트에서는 미러 셀렉션 해주게 되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자, 톱니바퀴 열어서 이
톨러런스 범위 값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1 정도 하고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선택한 면을 다시 언랩을 하게 되면 심이 생성이 되면서 아일랜드들이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손도 한번 나눠 볼 건데요. 지금 여기 stop at pole도 한번 체크를 켜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pole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딱 멈추게 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좀 더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이 부분을 제가 언랩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심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군요. 이 상태에서는 Shift 키 눌러가면서 네,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보통 심을 자를 때는 좀 안 보여지는 부분에 해줘야 경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쪽을 선택해야 될 것 같네요. 이쪽에 선택을 지울 부분은 컨트롤 키 누르면서 선택하면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미러 셀렉션을 해주면 반대쪽 팔도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렇게 한번 언랩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손이 잘 펴졌죠. 손이 펴졌고 각각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되는데 여기는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전두를 해서 어디가 연결이 잘못됐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끊겼네. 이어가면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러 기능을 하더라도 이 오브젝트가 좌우가 대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잘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디 한번 또 해볼게요. 여기 허리 부분을 선택해 줘서 여기도 한 반으로 잘라 볼게요. 그럼 이제 뒤에까지 연결이 됐고 언랩을 해보면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 덩어리 아일랜드는 제대로 이 발 부분을 펴지를 못했어요.